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힘이 센 사슴벌레 장수풍뎅이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 곤충 중에 3대장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멋지고 우람한 친구들이죠. 자, 짜잔. 첫 번째로는 장수풍뎅이입니다. 자, 이 친구는 오 사슴벌레보다 색깔이 엄청나게 밤색깔 약간 빨간 색깔로 해서 레드기어 느낌이 나네요. 자,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다리가 사슴벌레보다 훨씬 굵고 튼튼해 보입니다. 자, 더듬이는 눈 옆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앞으로 뻗어서 후각이나 이제 냄새나 저게 어디 있는지 위치를 많이 파악하는 데 쓰이고요.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풍뎅이 쪽이고 관찰도 굉장히 편하고 번식도 쉬운 장수풍뎅이입니다. 3대장 중에 첫 번째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바로 따당. 자, 이 친구는 바로 넓적 사슴벌레라고 합니다. 자, 이 친구는 보시면은 광택도 굉장히 좋고 사이즈도 장수풍뎅이랑 버금가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명은 1에서 2년 정도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채집하기 굉장히 편한 사슴벌레 쪽에 속하고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죠? 얘네들은 나무 속에 그리고 톱밥 속에 산란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키우고 나면 2-3개월 안에 알이나 애벌레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사슴벌레보다 장수풍뎅이 다리 두께가 훨씬 두꺼운 거 보이시죠? 애벌레 때도 크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매끈매끈한 등갑 그리고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이빨이, 턱에 이빨이 굉장히 많이 나 있네요. 우리 더듬이가 장수풍뎅이와 다르게 굉장히 길어요.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멋있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 채집을 했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잠자리채에 넓적 사슴벌레가 들고 가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야, 얼마나 그때 보고 싶었으면. 턱이 여기가 예민해, 여기가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사슴벌레들은 보통 싸움할 때 턱끝을 신경을 곤두세우고 싸움을 합니다. 물론 장수풍뎅이도 턱끝이 예민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공격 태세를 바로 취하죠. 굿.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하시는데 모든 생물은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야생의 본능을 조금씩 일깨워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 뿔에 끼면은 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찝히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자, 세 번째로는 바로 짜잔, 왕사슴벌레입니다. 이 왕사슴벌레는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똑같은 호페이, 학명으로 호페이인데 일본에서는 이 호페이를 9cm까지 성충으로 우화시켰기 때문에 어쨌거나 왕사슴벌레로 이름을 붙여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큰 사이즈가 나오죠. 아이고 이쁘다. 자, 왕사슴벌레가 우리나라에서 채집하기 힘들어지면서 약간 고가의 생물이 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앞에 있는 새 종류를 굉장히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넓적 사슴벌레가 전투 태세를 취하는 것 같은데 안 돼, 싸우면 안 돼요. 자, 사슴벌레 장수풍뎅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자, 물론 크기와 상황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하지만 장수풍뎅이가 힘이 더 세다는 건 확실합니다. 자, 해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넓적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 생김새를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봤는데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봄이 오고 사슴벌레 계절들이 오고 있습니다. 땅속에 동면하던 친구들도 깨어나고 있고요. 조금만 있으면 번데기와 성충들이 되고 울창한 참나무 숲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때 되면 참나무 수액 채집을 가야겠죠. 중간 노하우 팁입니다. 왕사슴벌레는 무조건 산란목 산란을 하기 때문에 산란목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넓적사슴벌레는 톱밥이랑 산란목 둘 다 산란을 합니다. 그리고 장수풍뎅이는 톱밥에만 산란합니다. 레알 꿀팁. 자, 외국 곤충 하나 남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3대장이 있기 때문이죠. 뭐 이건 꼭 키워야 돼. 자,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한 마리 한 마리 사육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번데기 방을 틀기 때문에 미리미리 톱밥이 부족한 친구들은 톱밥을 많이 깔아주시고 성충들은 산란 받기 위해서 산란 세팅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 눈 초롱초롱하네. 오, 야, 너네, 야, 짝짓기 하냐? 안 돼, 수컷끼리, 안 돼!